안녕하세요. 골프 원리를 설명하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의 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윙할 때 공 위치를 말할 때 왼발 안쪽 라인, 즉 왼쪽 겨드랑이와 공을 일렬로 정렬하고 체가 짧아지면서 왼발 끝을 오픈하면서 오른발을 좁히는 정통적인 배너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이버만 왼발 안쪽 라인에 공을 두고 체가 짧아질수록 공을 점점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의 위치를 한 곳, 즉 왼쪽 겨드랑이와 일렬로 두고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가 짧을수록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칩니까? 이 질문의 대부분 체가 짧아지면 공을 발 가운데로 옮겨 쳐야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몸 정렬을 타깃과 잘 정렬했고 스윙 플레이를 변경시켜 스윙하지 않고 임팩트에서 왼손목이 기능적으로 플랫했을 때를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 구질이나 탄도를 바꾸는 특별한 샷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공의 위치를 변화시켜야겠습니다. 벤 호건이 말하는 모든 클럽은 공을 왼쪽 겨드랑이에 동일하게 맞추고 체가 짧아질수록 왼발 끝을 벌리고 클럽 길이에 따라 오른발을 좁히라는 지침은 공을 더 똑바르고 정확하게 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체가 짧아지면서 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쳐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체 길이와 상관없이 공을 왼쪽 겨드랑이에 맞추고 쳐야 합니다. 체가 짧아진다고 공을 오른쪽으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실험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탠스를 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처럼 공을 왼쪽 겨드랑이에 맞추고 서보세요. 그런 다음 체가 짧아진다고 생각하고 왼발 끝을 오픈하면서 오른발을 좁혀보세요. 공의 위치는 드라이버 칠 때와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체가 점점 짧아져서 웨지를 치려고 하면 공이 중앙에서 오른발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 위치를 체 길이에 따라 바꾼 것이 아니고 왼발 끝을 열고 스탠스를 좁혔을 뿐 공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공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공을 내려다보는 각도로 인한 착시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패럴렉스 에러, 즉 시차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체가 길어져 스탠스를 벌리면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져서 공이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가 짧은 웨지는 스탠스를 좁히고 왼발 끝을 오픈함으로 복장뼈가 공 앞쪽을 가리키게 되어 이번에는 척추가 수직선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공이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매우 표준적인 스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벤 호건식은 몸의 왼쪽을 너무 강조하여 샷의 힘과 거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안쪽에서 스윙하여 훅샷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훅으로 고생을 많이 한 벤 호건 방식을 따르면 자칫 슬라이스 거리 감소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판은 골퍼마다 체형, 스윙 스타일, 경험 수준이 다르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볼을 내려다 보았을 때 볼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느낌은 골퍼들이 흔히 겪는 문제죠. 이 현상은 우리가 공을 보는 각도로 인한 착시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 위치를 찾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